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제가 직접 뜬 광어를 이용해서 광어 탕수랑 또 칠리새우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간단해요. 먼저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지? 오늘은 팬이 아마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최대한 팬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을 두 가지를 준비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탕수육 소스부터 내가 민지 먼저 해야겠지? 탕수육 소스? 탕수육 소스는 작아도 되니까.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여기 파인애플, 요 국물 있죠? 국물도 좀 넣어주고, 파인애플 국물 좀 넣어주고, 여기에 흑초나 홍초, 미초 이런 것도 좋아요. 식초 좀 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간장을 살짝. 간장은 안 넣어도 됩니다. 하얗게 만들고 싶으면 간장 패스. 나는 오늘 이게 하얄 테니까 예쁘게 하얗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신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금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이 대박사건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요 탕수육 소스에 설탕이 은근 많이 들어갑니다. 설탕 이렇게 녹여서 이제 끓여주면 돼요. 한번.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분물을 끓여서 넣어서 걸쭉하게 해주면 탕수육 소스입니다. 그래서 탕수육 소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칠리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먼저 이렇게 달군 팬을 좀 달궈주고, 여기에 식용유를 약간 돌려준 다음, 채소들, 마늘, 파, 이런 애들 좀 먼저 넣고, 파마늘 좀 먼저 넣고, 전 양파 넣을게요. 얘들을 먼저 한번 불에다가 불맛을 내줘요. 여러분, 오늘 진짜 쉬워요. 제가 불맛을 내줍니다. 칠리새우를 조금 새콤하게 하려면 케첩을 넣으면 되고, 새콤하게 하기 싫다 하면 케첩 패스하고 약간 고추장 양념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파기름을 내면서 이렇게 한번 투명하게 될 때까지 해주고, 나머지 채소를 집어넣어요. 뭐 집에 있는 거 뭐든 좋아요. 저는 오늘 집어넣은 건 매운 고추, 당근, 양파, 마늘 요네 가지예요. 새우 들어가면 다 맛있으니까. 근데 매콤하게 청양고추 넣고 올라와라 이 자식아. 여기 이제 간장, 설탕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전에 만들어 놓은 요 데리야끼 소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나머지로 활용할게요. 여러분들은 간장, 설탕, 물엿 좀 넣으시면 돼요. 이거 아깝잖아, 버리면. 소스는 활용하라고 있는 거지. 혹시 저처럼 데리야끼 소스 만드신 분들이 있으면 활용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간장 설탕이 들어간
일단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로 닭강정이나 이런 거 넣으면은 그 깐풍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매콤하게 먹을 거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좀 집어넣고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어우 매워. 후추도 약간 뚜그룩뚜그룩 올라왔죠? 네, 여기에 굴소스 조금 넣어서 간을 좀 더 맞춰볼게요. 간이 아마 살짝 약할 테니까 굴소스 살짝 넣어주고 칠리소스 이모로 그리고 살짝 고고했으면 좋겠으니까 케첩을 살짝 그럼 오늘 칠리소스의 소스는 완성. 이렇게 와우 냄새 와우 최고다. 이렇게 소스 완성됐죠? 이건 살짝 이렇게 놔두고 지금 여기 아까 끓고 있었던 요거에다가 화장도 지워야 되지. 자 지우지 말고 요 상태에서 전분물을 조금 풀어주고 요 감자 전분 전분을 살짝 물을 살짝 넣고 이렇게 잘 개어줘요. 만들어줬죠? 근데 이 전분물을 부을 때는 얘를 저어가면서 전분물을 부어야 돼요. 알았지? 이렇게 저어가면서 안 그러면은 뭉치니까 최대한 농도 봐가면서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해지게 그래서 전분물을 넣고 화르르 끓였을 때 투명해지면 다 된 거예요. 처음에 넣을 때는 불투명하거든요. 근데 끓이다 보면은 얘가 투명해집니다. 전분이 하얘지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뭐지? 비율을 잘 맞춰. 결국 저걸 다 넣어야 농도가 맞아요. 대박 사건이지. 물기를 조절을 해주고 찐득찐득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농도가 이렇게 탕수육 소스 농도 있죠? 요 상태가 돼요. 이렇게. 탕수육 소스 농도. 선생님 왜 아직 그 채소랑 안 넣어요? 채소는 마지막에 탕수육 다 만든 다음에 접시에 다 놓고 그 마지막에 저 채소들을 놓고 한번 후루룩 끓여서 해야 되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채소가 풀이 돼버리니까 너무 익어버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고 미리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빨리 우리는 튀김만 하면 되겠지? 드디어 파리 쇼타임. 드디어 튀김입니다, 튀김. 파리 쇼타임. 식용유. 야, 이거 하지도 않고 따라. 이거 뜯지도 않고. 오늘은 게부터 튀길게요. 생선부터. 오늘은 생선부터. 불이 살짝 올라올 동안 저 생선에 그 튀김옷을 만들어 볼게요. 생선 튀김옷은 간단합니다. 진짜예요. 계란 흰자. 뭐 노른자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달걀 흰자만 써요. 달걀 흰자랑 전분가루만 있으면은 되니까. 계란 흰자. 그래서 준비해볼게요. 오늘 좀 심하다고요? 어허, 오케이, 오케이. 달걀 흰자 한 개만 할게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자, 흰자. 그치? 또 모자르면 흰자 좀더 섞으면 되니까 일단 흰자 먼저 두고 여기에다가 얘 뭐지? 얘를 집어넣어. 생선을 집어넣어. 생선. 광어, 광어. 광어, 광어. 생선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흰자를 먼저 이렇게 입혀서 좀 거품을 내줘요. 아, 거품이 아니라 겉부분에 흰자를 좀 잘 묻혀줍니다. 광어, 광어. 그 다음에 이제 전분가루. 뭐 튀김가루 하셔도 상관없는데 전분가루랑 튀김가루 섞어서 해도 좋고. 최대한 광어살이 잘 묻게끔 이렇게. 뭐 물 조금 넣어도 되고 물 안 넣어도 되고 여러분들 농도 잡아가지고 하세요. 네, 광어살에서 물이 좀 나와서 저는 좀 물을 안 넣고 하는 게더 맛있어요. 최대한 광어가 얘네들을 다 입어먹게끔. 흰자가 조금 부족해. 역시나 난 이런 비율을 잘 맞춰. 부족할 것 같았어. 그래서 달걀을 두 개 갖고 왔거든. 그래서 달걀을 두 개를 갖고 왔단 말이지. 이제 불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튀겨볼게요. 이게 지금 어떤 농도냐면은 튀김옷이 살짝 요거트나 마요네즈보다 조금 더 묽은 정도. 근데
맛있는 요구르트보다는 좀더 농도가 있는, 살짝 이런 뭐지, 콧물 같은 느낌? 이 상태여야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 여기다가. 볼이 좀 올라왔는지. 먼저 하나 넣어보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저게 끓 동안 저 탕수육 건져놓은 애들 됐어. 이제 많이 끓었다. 다시 한번 더. 좋아요, 좋아요. 살이 굉장히 싱싱하기 때문에 굳이 막 오래 튀기지 않아도 돼요. 거의 회로 먹어도 되잖아요, 얘네들은. 맛있을 것 같아. 맛술이 들어가서 기름이, 아니, 살이 좀 빨리 노래질 수는 있어요. 아셨죠? 왜냐면 맛술 자체가 달달한 술이라. 빨리 노래질 수 있지. 오,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 또 넣어요. 잘 집어넣습니다. 어때?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생선튀김. 아니야. 아닌겨. 말을 해라. 생선가스? 어우, 그거 맛있겠다. 이거 날개. 와, 진짜 맛있었는데. 칩스.
순발 한번 튀겨볼까, 진짜? 진짜 맛있으려나, 신발? 신발은 맛없겠지. 여기 지금 여러분 튀겨놓고 있어요. 확실히 생선이라 그런지, 아우, 냄새가 진짜 죽여준다. 우리 생선, 그 기름 많은 거 구웠을 때, 그 고소한 냄새 집에서 진동하잖아요. 그 생선, 그 비린내 말고, 생선 기름이 주는 그 고소한 냄새. 와, 진짜. 냄새가 진짜 향기롭다, 향기로워. 와우. 살이 확실히 싱싱함이 느껴지네. 신발 튀겨볼까? 로미님 신발 저한테 한번 택배 붙여주세요. 내 신발은 맛없어. 내가 아는데, 내 신발은 맛없을 것 같아. 우리 구수한 로미님 신발부터 튀겨봅시다. 뭔가 고소해. 젓가락 떨어졌어. 와, 냄새. 어떡하지? 와, 진짜. 나 자꾸 냄새 그래서 미안한데. 지금 여기, 와, 진짜 고소한 냄새 진동. 와. 뭐지, 이거? 왜 진작 광어를 튀겨 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 이 맛있는 아이를. 세 판 하니까 다 튀겨졌네요. 나머지. 여기다 새우 해가지고, 새우 튀기는 걸로. 자꾸 떨어진다. 빠삐코? 맛있겠다. 나 어제 여러분, 그거 사갖고 왔어요. 베스킨라빈스, 그, 31일 날, 뭔 그거 데이 하잖아요. 뭔 데이야 그거? 뭐? 베스킨라빈스 데이? 하여튼 그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사이즈. 내 그거 사갖고 왔지. 그 하프갤런을 사갖고 왔지. 맛은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만. 원래 하프갤런이 6가지인가? 되나? 그죠? 그 고를 수 있는 맛이. 근데 저는 맨날 먹는 것만 먹어서. 하프갤런이 이제 맛 3가지만 사왔어요. 나도 뉴욕치즈, 로미님 거 뉴욕치즈는 있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튀기셔도 되고, 그만 튀겨도 되고. 생선은 깨끗해야 되니까. 광어예요. 광어. 계란 흰자하고 전분가루만 넣고 튀긴 겁니다. 다른 거 안 넣고. 근데 생선에 살짝 간을 해가지고. 약하게. 그래서 소스 맛으로 먹는 거예요, 얘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심. 절반만 부먹해야겠다. 와.
어떻게? 어쩔? 요거 한번 보여줄까? 여러분. 보여요? 회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회로 먹지 말라 그랬어. 혹시 그런다고 회로 먹지 말라고 그 덕적도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나도 회로 먹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새우 튀길 거예요. 이제 새우 튀깁니다. 아까 거기 있었던 데다가 흰자 조금 더 넣고, 흰자 조금 넣고, 전분 가루 넣고 튀길게요. 뭐 튀김 가루도 튀겨도 돼요. 거기 튀김 가루 안에 성분을 보면 전분이 들어가 있어요. 새우 튀김은 나는 조금 더 노랬으면 좋겠으니까 노른자 하나를 넣고 해볼게요. 노른자를 넣으면 애가 좀더 노래져. 새우 튀김이 조금 더 노래져.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불어리고. 오호, 꿀팁이군. 그렇지. 그러니까 생선한테는 왜 흰자만 썼냐면 얘가 하얗잖아요. 좀 누렇끼리하게 나오긴 했는데. 올려서 갑니다. 갑니다. 그런 느낌으로 튀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거 알지? 그거 느낌. 일식 튀김 같이. 왜냐면 오늘은 얘를 소스를 버무릴 거기 때문에 일식 느낌은 아닙니다. 맛있겠어. 벌써부터 먹고 싶음. 계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덕적도님 덕분에 내가 이게 무슨 호사야?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애들을 내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다는 게큰 호사 아닙니까? 또 오늘도 팬가입도 해주시고, 와우, 그냥 아주 최고 센스쟁이야. 새우튀김 하니까 확실히 저 튀김 색깔이 좀 빨개졌어요. 새우가 빨개서. 튀김옷을 저는 최대한 조금만 입히려고 이렇게 지금 거의 안 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튀김옷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해도 돼요. 마지막 새우 하나 딱딱 긁어가지고 됐어 됐어 이제 끝. 새우 튀김도 끝.
배우, 배우. 꼬리 부분에 그 물주머니를 싹다 띄어내서 안 튀기는 거예요, 밖으로. 그걸 안 띄어내면은 안 되니까. 와, 이거 봐. 역시 블랙 타이거 대운가. 와우. 와, 진짜 맛있겠다. 배우, 배우. 완성. 튀김 완성. 기름 이제 내놔. 밖에.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새우튀김 버무릴 요 소스 한번 데우고 이쪽에다 데울까? 여기다가도 탕수육 소스 한번 데워야겠죠? 약하게. 그래서 이제 소스에 버무리면 끝입니다. 와우, 기나긴 여정이었다. 뭔가 큰 여정이었다. 오늘 요 생선은 제가 부먹을 할 거고, 생선 튀김 제가 부먹을 절반 절반. 절반은 그냥 먹고, 절반은 부먹으로. 새우는 저쪽에다가 버무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와, 그러니까 먹기 전에 한번더 튀겨도 상관없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 부분 좀 오늘은 생략할게요. 와, 생선 봐. 광어 한 마리를 그냥 미쳤다리 오졌다리다야. 세상에 그 싱싱한 광어를 회를 다 떠가지고. 이거는 이제 새우는 따로. 소스가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살짝만 덜어낼게요. 소스가 살짝 많아 보여서 살짝만 모자르면 더 넣으면 되니까. 여기서 아까 나머지 새우를 투척. 튀김옷도 투척. 투척. 버무리다는 느낌으로 버무려준다 이런 느낌. 버무려줬죠?
냄새. 짬뽕 냄새가 나지. 짬뽕 냄새. 불맛이 입혀져서 그런지 여기서 짬뽕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주고요. 깨를 뿌려주고 이제 완성됐죠? 그다음에 탕수육을 완성. 요 파인애플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채소들 집어넣어주고 거의 생채소가 들어가면 달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후루룩 끓여줄게요. 한번 끓일 동안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서 먹읍시다. 맛있는 음식 맛있게 냠냠. 뭔가 파란 색깔이 지금 많이 모자르잖아요. 그럴 땐 방법이 있어. 양이 작아? 저 보면은 놀랄 건데. 보면은 양이 작다고 안 하실 거예요. 오이. 오이를 좀 썰어볼게요. 오이, 오이. 꼬리 좀 잘라주고. 파손으로. 이게 장식품인 느낌도 있지만, 이 오이랑 또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아니, 채소가 조금 익어야 돼서 약간 살짝 끓였어. 채소가 익어야 돼서 살짝. 그 정도는 내가 보고 하지. 나 요리쌤이야. 나 요리쌤이야. 이거 왜 이래? 무심한 듯. 됐어. 됐어. 일단 저는 얘를 이렇게 좀 허옇게 만들었어요, 소스를.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지 않게.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는 방향으로. 원래는 저 파인애플 가지고
하와이안 볶음밥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오늘 또 덕적도님이 진짜 맛있는 거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소스로 활용하게 또 파인애플을 써지게 되네요. 됐지? 소스. 제가 보니까 하얀색 탕수육은 거의 요 까만 깨를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시더라고. 왜냐면 색이 대비가 돼서 그런지 요 까만 깨가 더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흑임자를 이렇게 다. 낙방송?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토요일이니까. 자, 여러분, 저 맛있는 생선 탕수육. 개미 퍼먹어.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어 놓은 칠리 새우. 원래 새우는 비싸니까 좀밖에 안 해. 좀밖에 안 줘. 이렇게 오늘 있고, 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셨다가 마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 내가 오늘 또 먹을 거 보여줄 게 있어. 요거는, 소라 숙회. 소라 숙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저걸 다 놓지도 못하겠어. 지금. 인간적으로 이걸 다 놓지도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꽃게. 뭐? 양이 적다고 누가 그랬어? 나와. 이리 와. 양이 적다고 한 사람이 이리 와. 오늘 꽃게는 제가 다못 먹으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가 있는데, 전 오늘 총세 마리만 먹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큰 놈으로다가. 오늘 양 많았네. 그치? 오늘 양 많지? 오늘 저는 딱세 마리만 먹는 걸로. 진짜 많아갖고 다못 먹어요. 좋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덕적도님이 보내주셔서, 뭐, 새우는 제가 집에 있는 걸로 했다만, 다른 요리들을 좀 이렇게 오늘 해봤어요. 뭐, 이 소라 숙회랑, 꽃게는 요리라고 하기엔 좀 그럴 정도로 그냥 삶기만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맛있는 거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